그죠? 사기다 그. 하나 둘. 이제 뭘까? 칼리라는 무술뿐만 아니고 뭐 카람비스에서는 신라 무술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하는 무술 여러 가지가 많이 혼합돼 가지고 하볼장 무술인데 그 중에 나이프라는 테크닉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칼리가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칼리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무기를 가지고 하는 무술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합니다. 이렇게 단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틱, 그다음에 그 맨손, 그다음에 나이프. 이렇게 총 그 세 가지의 무술을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가지고 하는데 필리핀의 전통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리핀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외세 침략을 거의 한 4세기 동안 받아왔거든요. 외세 침략을 받았을 때 자국을 이제 보호하실 때 싸울 때 그 무술을 칼리라는 무술을 가지고 싸웠고요. 그다음에 그 일화로 남아 있는 게 지금 세부에 가면 막탄섬에 가면 그 라프라프라는 그 족장 동상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탄 전투라고 해서 그 스페인의 마질란이라는 그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필리핀을 점령하러 왔을 때. 그 라프라프라는 족장이 원주민들을 데리고 이제 전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지란이 이끄는 군대를 경멸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무술이 칼리라고 전해져 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있고 요건 요즘 가벼운 스틱이군요. 네. 중국 무술 한번 하셨다고. 네. 네, 중국 무술의 봉이죠, 봉. 네. 봉은 안에가 꽉 차가 있어서 때려버리면 이렇게 탁 이렇게 부러져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찢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이렇게 날아가서 상대방이 다치는 걸 방지를 하는 게 나타난 스틱의 장점이거든요. 칼리는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복싱은 오소독스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기술에서는 이렇게 무기가 뒤로 넘어가 있으면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대부분 복싱으로 치면 사우스포로. 네. 무기가 앞으로. 그냥 짧아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똑같은 게 제가 길게 때릴 수가 있죠. 준비 이 상태에서 하이 포지션은 그냥 우리가 일단 걸어가는 자세 치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복싱처럼 발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게 약간 좀 틀어주시면 돼요. 로우는 발을 더 벌리면서 우리 기마새처럼 앉는데 이게 아까 섰을 때 발이 이렇게 들면서 발은 절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앉다 보면 몸이 절로 가잖아요. 이게 절로 보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꼬여있죠. 우리 배 부분. 배 부분이 코어 부분을 털고 풀고 털고 풀고 하면서 파워를 내는 거야. 확 터잖아. 내가 7시간 밀리다가 해서 완. 와, 선신작품.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하더라도 막더라도 내가 그걸 뚫고 들어가는 파워를. 완. 투. 대각선으로 가요. 쓰리. 3번 몸통. 포. 이 거리는 나도 맞고 이 사람도 맞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하나 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완 1번 쳐주세요. 자 여기서 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보세요. 완
제가 이렇게 막 핸들을 아까 제가 스틱이 없더라도 이 손이 같이 쓴다 말씀드렸죠. 완! 내가 스틱만 막았어요. 지금 덩치가 저보다 크시잖아요. 밀고 들어와요. 내가 여기서 지금 제가 안 막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막죠. 그럼 제가 어떻게 막냐면 완! 내가 맞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갈 때 막죠. 그 다음 이 손을 핸들에서 못 들어오게 완! 브로킹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히팅 할 수도 있고 히팅 히팅 할 수도 있고 빵! 그렇죠. 손은 밑으로.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금 탁 걸리는데 위로 해보세요. 이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밑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빵! 그렇죠. 안쪽. 그렇죠. 스틱, 나이프, 그 다음 맨손들이 기본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예, 또 트레이닝합니다. 예, 내가 스틱을 했던 동작들이 나중에 나이프로 그대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스틱과 나이프를 했던 동작들이 나중에는 맨손으로 또 연계가 됩니다. 예, 기본기가, 예, 기본 쓰는 원리가 똑같아요. 예, 우리가 학기도 가면, 봉술 쓰는 원리가 따로 있고, 쌍수문 쓰는 원리가 또 따로잖아요. 칼리는 기본 원리들이 다 같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칼리 기본 원리. 타격이라든지 훈련 방법들이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냥 무게를 쓰고 뭐 맨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칼리가 영춘권하고 또 비슷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칼리라는 무술 자체는 무기 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요. 칼리가 셀프 디펜스로 들어가게 되면 무기든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맨손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칼이라는 무술은 상대방이 무기가 있으면 나도 뭐 앞에 칼을 두고 있으면 내가 칼을 들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무기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앞 사람을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게 조금 많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사기다가. 그렇죠. 하나, 둘. 지금 다리가 꺼져 한다. 되게 안 돼. 그렇죠. 셀프 디펜스 자체가 제압을 하기 위해서 셀프 디펜스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만약에 빵 때려서 타이밍이 생겼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시간 타임업을 볼 수 있는 게 셀프 디펜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흉기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게 뭐 어떻게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이 보는데 요즘 특징이 자꾸 뭐냐 하면 특정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칼리 자체가 이제 무기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자기 몸을 보호하고 하는 것 노출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좀 할 수 있다. 유연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각도가 안 나오지 않은. 정답은 없거든요. 앞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이 상태에서 하나. 뚝했다, 미안.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나이프가 등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야 못 보지 않아요. 손을 그리고 이러면은, 아이고.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운동선수로서 아니라 남자로서 이런 게 좀 매력이 딱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밸런스를 깨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훨씬 유리해지잖아요. 공격이 깨고 다음 탓은 제가 이제 밸런스를 잡고 확실하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중학교 때 킥복싱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면서 해동검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데 이제 제가 체육관을 할 때는 제가 해동검도를 가르쳤거든요. 해동검도를 제가 한 16년 동안 지도를 했었어요. 작년까지 제가 해동검도를 하면서 칼리를 같이 접하기로 했는데 칼리를 제가 찾아서 배우게 된 이유는 해동 이제 킥복싱을 하고 해동검도를 이제 지도를 할 때 이제 뭐가 딱 그게 뭔가 하나가 빠졌다고 자꾸 생각된 게 뭐냐면 킥복싱 스파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동검도 자체가 지금은 해동검도가 지금 개발이 돼서 스파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도할 때만 해도 해동검도 진검술이기 때문에 스파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아쉬운 점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계속 뭔가 찾다가 어떻게 제가 칼리라는 것을 어떻게 운창이 알게 됐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지금 제가 모든 총재임을 한 10년 전에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화하고 바로 그 다음 주인가 3일 뒤인가 배낭근 하나 메고 빼팩 메고 그냥 무장지 올라가시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총재님 만나 뵙고 칼리를 시작하고 총재님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는 지금 칼리 자체가 국제대회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더블스틱 심리에서 1위를 했고요. 예,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 예, 시니어, 그러니까 만 시니어, 그러니까 만 40세가 아마 이상이 아마 시니어 그룹일 거예요. 네, 예,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어덜트 성인부 통합에서 하는 대회에서 제가 2위를 했고요, 더블스틱. 저는 약간 헬스 같은 거 하면은 작심삼일이 너무 잘 되는데 이건 운동 자체가 재밌고 또 실생활에 도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안 빠지고 꾸준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무술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멋있는 동작을 자꾸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하시려 생각이 아니고 그 멋있는 동작 때만 몇 개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간혹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본 칼리는 결코 쉬운 무술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총재님한테 가서 배우고 있고요. 타이틀이 우리 고수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술을 하다 보면 누구나 뭐 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제가 하다 보면 그 길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솔직히 저희가 칼리라는 무술 자체가 아직까지 매니아층들만 많이 이렇게 찾아서 와서 뭐 영상 보고 안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오는 저희가 이렇게 칼리라는 현수막을 걸어도 솔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저게 뭐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칼리라는 무술 자체가 그냥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중화. 네, 대중화. 네.